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해요. 일렬로 서요. 어머, 세상에, 뭔 일이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니는 돈 없어. 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머, 뭔 일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얼른 그냥 잡힌 대로 다 주옵시오. 잡히는 대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비싸요. 어디요? 사장님 어디 있냐? 고맙습니다. 얼음이요? 못가봐 그냥 지나가고 하나 사주지 새거든. 오자 반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한다. 에이, 세상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여기 저기 각설이 매장에 여기다 자리를 잡았는데 각설이가 여기 있는 걸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본장에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워도 내가 이렇게 한 번 입고 미친 짓을 하면 혹시나 오지 않을까. 그런데 막혔네. 세상에 난 그걸 딱 바랬구나. 다들 나 좋아하지 마시오. 내가 올해 80서이요 80서이 일단 좋아하면 살 없어. 이미 고장났어. 예, 공장은 문자든지 오래됐네. 예? 예. 40서이 그 나이를 얘기하면 쓰겄어요. 40, 80서시 서인데요. 여파라고 성형에서 그래요. 성형에서 이제 얼굴은 멀쩡한데 여기는 이제 좀 맛이 갔어요. 근데 돈은데 막 부토증이 나와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돈 벌라고 3,000원짜리 돈 벌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넘어가서 3,000원도 아니고 10,000원을 주셨으니 얼마나 진짜 큰 돈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돈. 예,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저는 요거 헤드셋 마이크를 끼고 잘 안 하는데 요거 추천을 하고 한번 해봤습니다. 좀 유 불편하네. 세상에 사람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자, 이쪽 오라버니. 네. 하트. 예, 네, 한번 하트. 예, 네. 하트. 예, 네. 하트 나온다. 나와. 아, 네. 아, 그렇지. 일단 또 11시 15분에 남자를 말한다 해드릴게요. 예. 노래라고 딱 두 곡밖에 몰라. 하트하고 남자를 말합니다. 예. 저분은 집구석을 팔았고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지갑에 돈이 안 맞네. 돈이 안 맞네. 오늘도 보니까 막 그 이렇게 노란 딱지가 엄청 많소. 예. 이따 11시 15분까지 하고 들어가야지. 저분 지갑 다 싹 긁어갖고 올 때까지. 아, 더워 죽겠네. 뭐 벗도 못하고 입도 못하고. 예? 벗어요? 벗으면 지랄 텐데. 왜 그냥 들어갈 때 들고 나올 때 나올 때 나는 다 똑같아. 없어. 우리 청이도 없고 사라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그래서 우리를 뽑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크면 장구 칠 때 걸린다고. 이 가슴 큰 사람 안 뽑는데 우리 단장님이 진짜로. 가슴으로 치면 돼요? 하, 나 똑똑하네. 진짜 그러네. 가슴으로 막 치면 돼요. 하트 준비됐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다 어디 갔냐? 좋다! 다섯 개 땡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출!
축복을 준다 하더니 아직까지 안줘 지랄 맞거든. 참적 보고 했습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 남자가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침에 걸려서 그래요. 네. 80서이라서 그래. 자 갑시다. 남자가 그러네요. 집에 가지 말고 면접 봐. 진짜 한 내 파트만 뛰면 진짜 쭉 빠져요. 지금 한 10kg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왜? 맨날 춤을 해서 엿자르지, 장구치지, 춤추지, 노래하지. 아 언니가 이게 너무 커? 근데 살 빠지면 여기도 작을 뭐 속상해. 어 아버지. 예. 해드려야지요. 집사람입니까? 어째 집사람입니까? 아내라든지 우리 한 사람이라든지 해야지. 집 지키는 집사람입니까?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 예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부자시다. 손가락도 반짝반짝, 팔도 반짝반짝, 이빨은 또 금리네. 세상에 아따 우리 아버지 부자시네. 예. 찔레꽃 해드리면 되죠? 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아 병원에? 아 내가 죄송해요. 치매가 자꾸 걸려갖고 들은 맛도 금방 까먹네. 세상에. 찔레꽃 디스코로 갈게요 아버지. 예? 예. 천천히 해. 천천히 하란다. 천천히. 천천히 원곡으로. 아버지 찔레꽃 천천히 들어갈게요. 천천히 인사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가자.
Come on!
무너져가지고 눈만 뜨면 옆으로 나왔으면 죽겠네 아주. 내가 네. 근데 아버지 내가 아까 보니까 천원짜리만 몇 장 있던디 집에 갈 차비는 남겨놓고 주셔. 집에 갈 차비는 남겨놓고 주셔. 집에 돌아가실 차비는 남겨놓고 집핀들로 집어서 주셔.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3천원. 아, 또 뒤에가 다른 지갑이 있구나. 시계 바늘. 근데 다행이다. 시계 붕알 안 하기를 다행이네. 시계 바늘. 아, 일단 우리 아버지 대학까지 나왔구만. 요거는요, 싱크대 나왔고 난 생리대 나왔는데 여기는 화물연대 나오고 우리 아버지 제대로 된 정상적인 대학교 나왔네. 단장님 시계 바늘. 소풍 같은 인생. 11시 15분 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부터 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예? 무엇이라고 했어요? 니네들도 내가 불쌍해 보이지. 내가 어디를 가서 거지하게 생겼니 세상에. 이렇게 이쁘게 생겨갖고. 근데 오늘 화장을 다 했는데 그냥 땀 흘려가지고 얼굴이 개떡됐네. 이뻐? 아버지! 시계공항 들어갑니다. 빨리 가봐서.
다음에 우리 남편 한번 해서 여기 신나게 한번 해드립시다. 자, 신나는 걸로. 앉아서 보세요. 부모님에도 박소리는 복장으로 쿵짝쿵짝 쳐야 흥이 나는 것이.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나와서 지금부터 난타를 칠 것이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되지요? 예? 기다리셔요. 나 갖다 와서 물어볼게. 네, 감사합니다. 바쁘다 바빠. 못 잡고. 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자, 단장님 준비됐으면 난다.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 80 서이 먹었어요. 좋아하시나? 상처받으시나? 자, 반갑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냄새 기술이 더 심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맛만 보여주고 자. 아
세상에, 우리 좀 터져주세요.